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명절을 맞이하느라 분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안 인근 해상에서는 바람과 파고가 무난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서해안에는 오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조유관측수입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릇한 산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0.4m 안팎의 잔잔한 파도와 모래가 날리는 정도의 건들바람이 불겠습니다. 무코 조유관측수입니다. 오전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더 철저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흔들바람에 물결도 1m 내외로 일겠습니다. 인천 해무 CCTV입니다. 비로 인해 뚜렷하게 시야가 확보되진 않겠는데요. 바다의 물결과 바람만큼은 편안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초조기에서 벗어나 대조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군산에서 오후 1시 34분에 579cm로 고조가, 오후 8시 11분에는 91cm로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대조기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침수 주의 지역 있습니다. 마산과 성산포인데요. 저녁에 발생하는 고조 시각 1시간 전후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해당 시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영흥도 서측에서 오후에 두 번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낮 12시 33분은 1.4노트, 유향은 북쪽입니다. 저녁 6시 48분은 1.9노트, 남남서 방향으로 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